저는 WF 부동산 연구소의 이영환 소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자본가로 나아가시는 길에 부동산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부동산 투자와 개발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찾아서 투자하고 개발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주로 아파트, 토지, 경매, 건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마죠. 네, 그것들을 주축으로 수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게 될 경험과 이론이 여러분들에게 내집 마련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WF 부동산 연구소를 네, 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일단 뭐 중개를 하는 곳은 아닌 거죠? 중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 경매 상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직접 아파트와 토지, 경매, 건축을 다 직접 하고 있고요. 그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할수 있으면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부동산 이렇게 연구소 운영하신 지가 몇년 네. 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오픈한 지는 이제 2018년도 후반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3, 4년, 4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이제 2018년쯤이면 이제 부동산이 그래도 조금 달아올랐던 시기잖아요. 네, 네, 그때 맞습니다. 어떻게 쭉 달아올랐다가 지금 약간 이제 뭐 올라간다는 전문가도 있고 이제 떨어진다는 전문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지금 현재 분위기는 사실은 이제 가격 부담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죠. 급격히 가격 상승이 됐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가격이 오르면 이제 부담스럽고 내리면 좀더 이제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릴 거다라는 어떤 그런 지배적인 분위기보다는 오르지도 않을까라는 어떤 양반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이유가 시장의 공급 물량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적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적다 보니까, 급격한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이 적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거래량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매수 심리, KB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매수 심리는 2019년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하는 게 공급 물량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이제 어렵습니다만 조심스럽게 한번 부동산 전망해 본다면은 뭐 향후 한뭐 1년에서 한 3년 사이에 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을 좀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좀 일단 지금 윤석열 제일 큰 지금의 제일 큰 이슈는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거. 그 대통령이 바뀌었 거에서도 또 다른 정권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앞전에는 이제 진보 성향의 대통령이었다면 지금은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특히나 공급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이 완전 180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는 지금이 이제 시작점을 맞았다.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의 결과물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방향을 오른쪽으로 딱 바뀌게 되면 그 가운데 지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시간을 저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 정권에서는 도심을 억제하면서 그러니까 수요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그 현상들이 바로 이제 방향을 바뀌었기 때문에 공급이 날 텐데 그 공급의 어떤 효과가 또 정리가 되는 기간은 한 3년은 최소한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계속. 이제 근데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반대 정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은 이제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어떤 이유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뭐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강력한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통해서 도심의 공급량을 늘리는 전략인데
지금 뭐 시작해도 사실은 네. 10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년 뒤에나 어떤 효과를 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우리나라는 선분양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착공하고 그러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 네.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 직전에 네. 분양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선분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분양이라는 네. 것이 있기 때문에 네. 한 5년 뒤에 네. 5년 정도 뒤에는 선분양 물량이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된다라고 보는데 네. 아까 제가 3년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치트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전분양이라고 예. 또 이제 선분양할 때까지 네. 기다리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든 정부에서는 네. 그 수요를 잡아놓지 않으면 네.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분양이라는 어떤 기술을 써서 한 3년 네. 정도 쯤에는 아마 전국을 다 잡기는 어렵고요. 사전분양은 이제 본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국을 다 잡기는 어렵고 네. 주요 핵심 부인 강남을 아마 타겟으로 해서 사전 분양을 통해서 뭐 반값 아파트라든지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잡는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3년 아무리 사전 분양이라는 GTK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3년 동안은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제 뭐 공급 대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촉발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걸 감안했을 네. 때 뭐 아파트에 들어가는 원자재 값이나 노무비나 이런 게 다 올라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네. 아파트나 뭐 부동산 가격이 뭐 과연 많이 빠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슈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을 좀 정의를 하고 네, 네. 따져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융상품이냐 네. 소비상품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가 올라가고 네. 어떤 이제 화폐가 풀리는 양이 네. 좀 이제 적게 풀리기 시작해서 네. 풀리는 양 자체가 가속도가 줄어들면 네. 주식은 떨어지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그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물가 시대에서 네.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가 네. 올라가 죄송합니다. 참 네. 저물가가 아니라 저금리 네. 저금리 시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말이 좀 그렇습니다. 다시 금리가 올라 보통 이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올리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네. 올리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가격이라든지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 반면에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그 부동산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 소비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 상품이냐 소비 상품이냐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융 상품은 투자자들이 네. 투자를 하는 반면에 네네. 소비 상품은 소비자들이 그쵸. 구입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금리가 오른들 네. 이거를 어떻게 매도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중에 네네. 주로서 네네. 어떤 소비 상품 중에서도 소비 상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부동산 네.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이 오른다고 규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부동산 가격은 소비재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네. 뭐 중장기적으로 뭐 10년 안에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쳐서 네.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비 상품이기 때문에 네. 생산량, 네. 그러니까 공급이죠. 네. 공급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는 이제 금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충격이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이제 그러면 좀 본격적인 좀 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작가님의 그 이제 경력상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네네. 35세 이제 최연소 파트장 하시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네. 그 기업에서 어떻게든 더 오래 있고 뭐 임원을 된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노리실 것 같은데 네. 37살에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만두신 건가요? 이게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면 괜찮습니까? 네네. 네. 제가 좀 아무래도 한 10년 동안 근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사연이 많습니다. 네.
제가 군대 다녀와서 한 4년제 대학교, 누구나 뭐 가는 어떤 4년제 대학교 졸업해서 네. 27살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저 때는 뭐 26살 빠르면 네. 뭐 27살 이렇게 취업하던 시대였습니다. 네. 요즘 뭐 30 넘어야지 취업을 한다고 하죠. 네. 예, 그렇게 취업을 해서 뭐 당연히 토익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 당시에 뭐 저는 이제 공대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토익 점수를 어느 정도 이제 문과보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나름 열심히 해서 이제 취업을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저는 그 직장을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임원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열심히 네. 일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조기 진급도 했습니다. 아하. 좀 이제 부끄러운 네. 말이긴 한데 네. 1년 동안 1년 조기 진급도 하고 네. 그 파트장도 달았었어요. 네. 이제 한 8명 이렇게 그 관리를 하는 파트장을 달았는데 네. 파트장 수여식에 가니까 네. 제가 나이가 좀 제일 어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보통 40대, 네. 50대 분들이 네. 대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막내구나. 나 나중에 알았는 건데 보니까 제가 그 뭐 본의 아니게 최연소였더라고요. 네. 네. 뭐 그때가 제가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네. 네. 만으로 따지면 이제 33살. 야. 네. 굉장히 어리죠. 네. 네. 뭐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제가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뭐 시장에 올인 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쵸,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도 반납해가면서 네. 뭐 그러면 이제 많이 포기하는 것들이 많죠. 이제 가족 생활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생활들을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이게 최연소 타이틀도 달았고. 남들도 너는 이대로만 가면은 임원도 되고 네. 뭐 더 가능성 높게도 될 것이다라고 네. 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쵸, 네. 네, 물론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네, 네. 이제 어렸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파트장도 달고 뭐 남들 부러움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좀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왜냐면 어떤 기술이 저에게는 이제 기술 축적이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여유로운 생활 그리고 급여도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진급을 했을 때 급여 상승폭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좀 한계가 있다는 네, 느꼈습니다. 네, 네, 네. 다른 어떤 분들을 봤죠. 임원분들을 보고 네. 사장님들을 봤을 때 네. 저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저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 이게 좀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 뭐 어떤 급여가 굉장히 예민한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어렸으니까 이제 뭐 임원이 되시면 이제 1억이 조금 넘고 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뭔가 좀 저렇게 임원을 평생 이제 회사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임원이 돼도 1억 정도 받구나라는 걸 보고 좀 뭔가 1억이 돼도 제네시스를 살 수 있을까? 집에 강남에 아파트에 네.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그냥 직장인이구나. 뭔가 한계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들이 네. 계속 들면서 거의 뭐 석 달 정도? 뭐 이런 뭐 사실 쓸데없는 고민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에 주위에 보면은 이제 뭐 외제차도 많이 타고 다니고 네. 뭐 꼭 그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직을 좀 하려고 네. 좀 결심을 했습니다. 네. 급여는 뭐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인정하기 네. 시작했는데 네. 그러면 시간이라도 좀 벌자. 네. 그래서 워라벨 그 당시에 이제 워라벨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워라벨을 꿈꾸고 싶어서 네. 미국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그 전에 다니는 회사는 일본 회사였었습니다. 네. 일본 회사가 업무 강도가 한국만큼 높거든요. 네, 나름 이제 경력을 네. 살려가지고 이제 미국 회사로 네. 이직을 했는데 네. 미국 회사로 이직한 이유가 오리지널 외국계 회사에 다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보통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여유롭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회사에 이직을 하니까 실제로 그 출근 시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 퇴근 시간에 대해서 뭐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업무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한들 또 안 한들 뭐 크게 네.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업무 강도 굉장히 이제 낮았습니다. 자, 그렇게 한 1년 정도 굉장히 제가 꿈꾸던 그런 생활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저는 그게 참 괜찮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네.
칼퇴근을 반복하다 보는데 좀 회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 제가 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해서 그럴까요? 나름 이제 영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영어를 잘해서 미국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업무 어떤 업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네. 적응이 된 거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네. 영어 실력도 좀 향상도 되고 네. 나름 뿌듯했는데 그래도 뭔가 허전한 마음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 어떤 자본이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본의 성장이 없다 보니까 나의 어떤 생활의 성장이 좀 더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해외감을 좀 느끼지 않았나 네.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이제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변화라는 거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성장인데 네네. 그때는 그냥 사실 막연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줄까? 돈을 많이 벌까? 아니면은 지금 생각해봐도 뭔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사실 네. 어떤 분들은 뭐 회사를 그만두면 굉장히 구체적인 생각으로 네.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시는데 그냥 진짜 막연한 느낌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을 해볼까? 네. 이렇게 하다 주식은 사실 제가 한 세 번 정도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부동산으로 나와서 뭐 관련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네. 해야 되겠다. 네. 그냥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자신도 있었습니다. 나가서 뭔가를 하면 어떤 걸 해도 성공할 것 같은 어떤 그 막연한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그걸 그만둔 건가요? 그래서? 네. 근데 좀 그만두는 과정이 그냥 네. 너무 쉽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그만두고 결정하셨을 때 네. 그때 어쨌거나 뭐 대책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두렵진 않으셨어요? 사실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인데 회사에서 네. 나름 그래도 막 뭐 젊은 나이에 뭐 승진도 하고 파트장도 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잘한다 네, 해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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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와서도 뭘 하면 그냥 중간 이상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또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 개인 사업을 하면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뭐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하면은 네. 더 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막연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부동산을 네. 업으로 선택한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네, 네. 그러셨는데 뭐 부동산에 뭐 특별한 뭐가 있으셨나요? 아 제가 사실은 네. 이제 부동산을 자연스럽게 좀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좀 보고 자는 게 좀 나름 조기 교육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버지가 건축을 좀 크게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어머니도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네.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자랐는데 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0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신도시로 그러니까 논밭에서 네. 아예 새로운 도시로 이제 개발된 네. 그런 도시입니다. 네.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면은 네. 이제 분양 그 당시에도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네. 분양을 받으려고 막 줄을 서러 다니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막 줄이 길고 막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줄을 서면 당첨될 확률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래서 줄 서서 당첨되면은 피받고 팔고, 또 다음 거 이제 피받고 팔고, 네. 이제 아파트를 대량으로 많이 지으니까 네. 그것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셨죠. 그걸 미리 네. 어렸을 때 보셨네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또 이사를 가시면, 이거 팔고 가야 되는데 네. 전세를 놓고 가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은 뭐 지금의 어떤 뭐 그런 갭 투자나 이런 걸 생각하고 하신 건 아닙니다. 네네네. 다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그 전세 이사를 가서 팔고 가야 되니까 팔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뭐 절세 전략 이런 게 사람들은 인식이 없었으니까 그쵸.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놓고 이사 가고 또 전세를 놓고 이사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또 아파트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분양을 계속 하는데 분양권의 어떤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이제 재미를 보시고 네. 아 옆에 그냥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네. 차라리 그냥 토지를 사놓으면 네. 그 토지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으로 토지도 구매하시고 물론 이제 그 토지가 또 잘 돼가지고 네. 뭐 수십 배 상승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다 잘 된 건 아닙니다. 네. 어떤 거는 이제 묶여가지고 지금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네.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진짜 제대로 하셨네요, 투자를. 아, 네,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어렸을 때 받고 네. 또 어머니가 그 돈을 버시는 걸 보셨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친숙하기도 하고 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조언도 들을 수 있고 네, 네. 있었겠네요. 네. 아, 사실은 그때 네. 어머니께서 많은 얘기들을 지금은 잘 몰랐는데 네, 네.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네. 해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어린 나이에는 부동산에 네. 대한 얘기를 하면 별로 관심이 그쵸, 없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근데 이제 서서 성인이 돼서 되돌아보니까 아, 그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네. 부동산은 엉덩이 깔고 앉는 거다. 아. 예, 그리고 종잣돈이 중요하다. 아. 제가 그 두 얘기는 딱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엉덩이 깔고 앉는 거다라는 걸 아마 그 전세로 옮기고 네. 뭐 이런 가정들 네. 뭐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잣돈 모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거의 목숨처럼 해라. 네. 실제로 제가 27살 때 취업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 한 뭐 이것저것 막 다 떼고 하면 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한 150만 원을 네. 강제로 저축을 했습니다. 아, 어머니 때문에? 아. 어머니 때문에. 저는 이제 50만 원 갖고 차비하고 아. 핸드폰비 내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이제 식사하거나 뭐 맥주 한잔 할 네. 돈도 없었던 거죠. 아, 어머니가 관리를 해주셨네요, 그럼. 네, 반강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때요? 옆에 친구들은 뭐 차도 사고 네, 그러는데 그쵸. 데이트도 하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데이트할 때 그때 이제 3만 원 가지고 네. 이제 여행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아... 굉장히 이제 짠돌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그게 큰 돈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모으니까 2천만 원 정도 모이더라고요. 네네네. 2천만 원 모아서 한 3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네. 그 한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샀죠. 그 당시. 물론 이제 제가 산 건 아니고. 어머니가 네. 제 명의로 반강제로.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셨군요. 근데 그렇게... 또 놔두니까 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투자였죠. 네. 네. 제 본의 아니게 반강제적으로 시작한 첫 투자였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 연구소장도 하고 하시고 네. 또 이제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동산 접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대체 집을 언제 사야 되느냐. 아.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너도나도 사자라는 분위기였으니까 야, 살 수 있을 때 사는 거야. 이런 게 좀 먹혔는데 네, 맞습니다. 야, 지금 야 이러다 뭐 고꾸라지는 거 아니야? 지금 뭐 부동산 뭐 떨어진다는데? 네. 그래서 이게 좀 주택을 좀 필요한 분들이 좀 더 있다 살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 투자가 아닌 내 집 마련에 목적을 준다라고 네. 하면 네. 오늘 사십시오. 오늘 사는 게 정답입니다. 왜 그렇죠? 네. 이거는 사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네. 지금도 똑같은 건데요. 결국은 이제 집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경제가 네. 성장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인데 뭐 잠시 기다려서 사지 기다리면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보합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오랫동안 보합이 되니까 네. 뭐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지금 사고 지금 산 집이 보합이 되더라도 어차피 네. 실거주로 하면 나중에 또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무조건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떨어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떨어지면 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타이밍 잡는 게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 어려운 거를 네. 도전하시려고 하니까 네. 그냥 차라리 또 떨어져도 네.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보합이 되는 거지 떨어지지가 네.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사는 게 마음 편하고 네. 가장 네.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그럼 만약에 네. 내 주택이 하나가 있다. 네. 1주택자일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1주택자면은 이제 네. 두 번째 주택을 사면 네. 두 번째 주택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쵸. 네. 예, 그때부터는 투자자가 네. 되는 겁니다. 네. 자, 투자자는 또 다른데요. 네. 투자자는 목적이 네. 이 주택을 내가 보유를 해서 네. 그러니까 소유를 해서 이 주택에 거주를 하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네. 나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실거주를 하시면 오늘 네. 당장 그냥 집을 네. 내가 원하는 곳에 직장 가깝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그 금전적인 범위 안에서 네. 구입을 하시는 게 맞고 네. 투자로 갔다 이거는 네. 완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네. 입지 분석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상품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분석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이제 부동산 투자 말씀하실 때 책에서 네네. 유망한 산업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족하다 네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입지 분석이라는 것을 해서 네. 그 입지 분석이라고 하면 사람들 보통 물어보면은 학군이다, 그쵸, 예. 일자리다, 지하철 뭐 이런 교통시 예. 사실은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생각하는 입지 네. 분석은 최소한 그 부분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 네네. 네. 입지라는 것은 결국은 네.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업. 네네. 우리가 산업입지라는 단어를 쓰지 네. 입지가 조금 왜곡된 것 같아요. 네. 산업이 있고 네. 그 산업으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네. 몰려들고 그죠.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산업 현장에 모여들면 네. 그분들이 주거 환경을 형성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아이도 낳고 네. 학교도 보내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주택이 또 필요하니까 이제 주거지가 생기는 거죠. 아파트가 네. 생기고 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일대에는 아파트 가격이 그 부동산 가격이 전부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뭐 가깝다고 오른 게 아니라 네. 지하철이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네. 인근의 유망한 산업들 뭐 네. 삼성이 있다든지 또는 IT 산업이 있다든지 이런 이제 유망한 산업이 있으면 그 일대에 출퇴근을 하면서 네.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부동산 가격이 다 오릅니다. 네, 그래서 산업만 네. 있으면 네. 다른 거 사실은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네. 가격은 산업에 따라 달라진다. 네, 잘 보십시오. 부동산 가격이 네. 지하철이 있는 곳에만 올랐는지 전국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네.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 산업도 이제 1차 산업이 있고 2차 네. 산업이 있고 3차 산업이 있고 쭉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산업 중에서도 뭐 그 산업에 속한 근로자의 뭐 급여라고 할까요? 네, 그 높은 네. 높을수록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근로자의 급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네. 3만 불입니다. 네. 3만 불 수준에서 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강남의 급여는 한 8만 불 정도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동탄 이런 데도 보면 이제 한 10만 불 가까이 되고 네네. 급여 수준이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네. 울산도 굉장히 높죠. 네. 울산도 뭐 한 4만 불 요즘 좀 많이 추락해서 네네. 4, 5만 불이 넘을 겁니다. 네네. 그렇긴 한데 이제 급여자의 소득 수준이라는 건 사실은 다 거기서 겁니다. 이제 많이 받으면 뭐 1억 아. 적게 받으면 한 300만 원 네네네. 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이제 어떤 그 급여자의 어떤 급여 수준 네. 네. 급여 수준 때문에 뭔가 아파트 값이 뭐 달라지고 그런 거는 사실은 뭘 조금은 있긴 있는데 네네네. 크게 영향 미치지는 않습니다. 산업이 얼마나 이제 네. 크고 뭐 많이 들어오냐 이게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냥. 어떤 산업이 들어오냐 유망한 산업이 들어오냐 또는 이제 유망한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도심이 있느냐 네네. 또는 이제 대기업이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있느냐 그쵸.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그 이번에 쓰신 책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를 네. 쭉 한번 훑어주셨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강남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강남이라는 곳은 어떻게 개발이 된 건가요? 사실은 제가 부동산 책을 쓴 이유도 네. 부동산 시장에 네. 잘못 흘러 들어간 어떤 오해나 또는 잘못된 지식들을 좀 바로잡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교과서에 실린 내용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아니고 대학교가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심지어 부동산 학과나 뭐 이런 데 가도 배우지. 물론 이제 배우긴 배우는데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디 아파트가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앞에서 나와서 그냥 누군가 얘기하면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네네네. 대표적인 게 강남인데 네네. 우리가 강남 하면은 학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15개, 17개 학군들이 네. 뭐 들어왔다. 네. 또는 뭐 고속터미널이 들어왔다. 네네. 또 지하철이 들어왔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뭐 강북이 이제 도심이었는데 중심지였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그쵸. 네. 어떤 그 중심지가 이동됐다. 네네. 이런 얘기를 많이 그쵸,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그 원리에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은 뭐 종로다 치면 네네. 종로 강북이죠. 강북에서 네네. 강남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도심의 어떤 흐름이 이동이 된 거죠. 네네.
자, 이 원리대로 하면은 자, 다음 세 번째 중심지는 어딜까?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제2의 강남은 어딜까? 그러니까 강남이 없을 때는 제2의 강북은 어딜까? 이제 강남이었잖아요. 자, 이제 제2의 강남은 어딜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자, 또 새로운 곳에 또 인프라가 들어오고 학군이 들어오고 뭐 고속터미널이 들어오고 네. 또 이제 교통수단이 들어오고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또 백화점이 들어오면 아 여기가 어쩌면 제2의 강남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그 제2의 강남을 찾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제2의 강남은 제사라 생전에는 없습니다. 네, 아마 우리나라가 망할 때까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접근을 아예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네. 강남의 네. 최초 생성 목적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강남은 사실 어쩌다 강남이 아닙니다. 네. 강남이라는 곳은 철저하게 지금의 강남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한 신도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예를 들면 평택에도 신도시가 있고 그쵸, 예. 세종에도 신도시가 네, 있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2기, 3기 신도시들 네. 있잖아요. 자, 이 신도시를 만들 때 네. 그냥 지하철 한번 놨다가 또는 백화점 한 개 넣었다가 뭐 상가 하나 넣었다가 아파트 하나 넣었다가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하나씩 넣는데 네. 그 순서는 뭐 하다 보면 좀 바뀌고 뭐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강남도 사실은 그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곳에서 주거지가 있고 테헤란로가 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라는 걸 통해서 네. 이제 부산까지 이어지고 자 이런 모든 계획들을 한 상태에서 네. 이제 강남을 이제 만든 건데 그럼 도대체 이런 계획들을 왜 했냐? 네. 그 기존에 이제 강북이라는 곳이 있고 이제 네. 강남이라는 곳이 있었을 때 네. 강북을 이제 대체하고자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인가? 네. 또는 이제 뭐 어떤 다른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네. 강남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네. 자, 이거를 정확하게 보려면 네. 우리가 산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이게 좀 긴 얘기가 될 수도 네. 있는데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농업 사회였죠. 네. 그 전에도 농업 사회였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 당시 해방 당시에는 전 세계적인 이제 공업화 바람이 불었던 그쵸. 당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혹시 삼백 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그 밀가루 뭐 이런 건가요? 네네네. 네. 그 하얀 밀가루 거, 설탕. 네, 밀가루 거. 설탕 면 네. 하얀 거 세 개라고 해서. 네. 아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네.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아시더라고요. 이제 삼백 산업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 원료를 원조로 받아서 그걸 가공을 해서 네. 이제 되팔았죠. 네. 그 삼성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네. 아버지인 네. 이병철 회장도 제일모직을 통해서 네. 또는 제일제당도 들어오고 네. 다 이제 보면 삼백산업이에요. 네. 예,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발전했는데 그 산업이 경공업입니다. 가내수공업을 대체한 거죠. 네. 경공업 보면 우리 옛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공장에 뭐 여성분들이 빽하게 모여가지고 뭔가 이제 막 만드는 작업. 네, 네, 네. 예, 그 작업입니다. 그렇게 경공업을 했는데 네. 자 경공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해야 될까? 네. 당연히 이제 물류 시스템이 좋아야 되고 그쵸. 그리고 공장이 있어야 되는 그쵸. 곳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어떤 곳에 물류가 좋고 공장이 있었냐 하면은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 때 발전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네. 식민지 해방이 되면서 네. 일본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갔죠. 그쵸. 그때 일본 기술자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네. 철도와 그쵸. 공장은 아쉽게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쵸, 못 가져가죠. 그래서 다 우리게 된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제 어떤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에서 경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 지금의 1호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KTX가 만들어질 때 강남을 통하지 않고 어쩌면 1호선 라인, 광명을 네. 통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당시에 그 경공업이 그 라인 통해서 또는 이제 일제 식민지 때 이미 그 라인 통해서 철도가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KTX가 그렇게 들어온 거죠. 결국 부동산도 과거의 어떤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발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공업이 그렇게 발전을 됐습니다. 결국은 강북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을 타고 저희 가산 디지털 단지나 영등포 쪽, 네, 네. 노량진 쪽으로 타고 뭐 광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그 라인인 거죠. 네,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네.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경공업만 열심히 해도 우리나라가 성공할까 말까 뭐 이런 어떤 상태였습니다. 비민국이었고 전 세계에서 뒤에서 뭐 1등, 2등 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명이었죠. 오죽했으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구한 영웅 중에서 맥아더 장군 아시죠? 그분이 우리나라가 100년이 지나도 전쟁의 후유증에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자, 그렇게 이제 경공업이 발달된 상태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현 상황에서 만족 못했던 거죠. 그래서 수출형 중화학공업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경공업의 승패도 알 수가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는 군사정권이었지 않습니까? 수출형 중화학공업을 하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경제순회부도 반대를 하고 미국에서도 반대를 하고 일본도 반대하고 유럽에서도 프랑스에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군사정권이라는 아주 큰 무기를 가지고 밀어붙인 거죠. 성공했으니까 망정이지 실패했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시대의 도라이가 됐죠. 그렇죠. 다행히도 우리나라 성공을 해서 다행이지 그때 이제 수출형 중화공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도 필요했고 기반시설도 필요했습니다. 자, 돈은 우리나라 베트남 전쟁 가고 뭐 독일에 강부 보내고 간호사 보내고 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원수인데 화해해서 또 전쟁 보상금 받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교과서에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사실은 중화공업을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자, 그 자금들을 마련해서 중화공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또 커다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류를 이동하는 고속도로도 필요하고 예, 당시에는 이제 16시간 걸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16시간 걸렸으니까 굉장히 시급하죠. 고속도로를 나는 것도 시급했고 그리고 중화공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 것도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백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장을 우리 지금 현재 남동 임해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뭐 창원, 부산, 뭐 거제, 울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곳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아까 돈을 벌었다고 했으니까 공장을 짓고 그리고 그 공장을 굳이 그곳에 지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무역 거래 1등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랑 그리고 2등이 일본이었습니다. 당연히 남동 임해 공업 지역, 그러니까 동남쪽이죠. 경상도 쪽에 중화 공업을 위한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류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산업의 입지가 이제 원산지, 물류 또 노동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류 측면에 당시에는 이제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류 측면에서 유리한 남동 임해 공업 단지에 중화 공업을 위한 수출형 중화 공업입니다. 공장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장을 이제 수도권과 잇기 위한 경부고속도로를 놨던 거죠. 자, 경부고속도로를 놨는데 이 수출형 중화공업이라는 것이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경부라인이 이제 나아졌을 때 자, 그 경부라인이 만약에 강북에다 이어졌다고 하면 이러한 경제성장의 그 성과물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난개발되어 있던 정말 난개발입니다. 지금도 사실 난개발입니다. 그 난개발된 도시를 미래성장 경제 중심지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지도를 딱 보고 지금도 딱 지도 보면은 어디를 할까 딱 바로 보입니다. 그 빈 공간이 딱 한 군데 바뀌었습니다. 강남인 거죠. 누가 봐도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을 우리나라 경제 중심지, 그러니까 이제 수출형 중화공업을 기반한 경제 중심지로 해서 경부 라인을 만들고 그 물류를 하기 위해서 뭐 16시간 걸리던 게 4시간으로 단축됐으니까 엄청난 성과입니다. 경부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남동 임해 공업 단지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딱 그 전략인 거죠. 플러스 뭐 유럽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런 전략으로 이제 강남을 경제 중심지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강남을 그냥 하나씩 지은 게 아니라 지금 신도시처럼 세부적으로 선을 긋고 어디다가 상업지를 만들고 박정희 시절 때 그 이제 우리가
도시의 용도 지역이라는 걸 그때 만들었습니다. 도시 계획법을 만들고 상업 지역, 뭐 중공업 지역, 주거 지역을 다 설정을 했습니다. 강남 지역에. 그래서 그러면서 테헤란로가 만들어지고 건물을 하나씩 놓은 거죠. 계획을 하고 하나씩 다 놓은 겁니다. 그 미래에 우리 성공했을 만한 성공을 그 전제한 어떤 미래상을 보고 도시를 하나씩 놓기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강남이 만들어진 거지. 네. 강남을 그냥 하다 보니까 강남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플랜을 알고 있었고 진행된 걸 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강남에 땅을 샀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걸 몰랐을 겁니다. 그쵸, 그걸 모르죠. 저도 이제 그 공부하면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말 정리해 보면은 일단 우리가 강북이라는 이제 어떤 서울의 강북 지역은 종로 뭐 이런 도시 지역은 네네. 결과적으로 경공업을 위한 어떻게 보면 도시였던 거고 네, 그렇죠. 우리 경제가 이제 한 단계 성장을 중화 이제 발전이 필요했는데 그 중화 발전을 산업을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새로운 뭔가가 필요했고 그때 이제 필요로 생긴 강남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 큰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경부 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부동산을 하면은 경부 라인이 그쵸. 핫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그러면 제가 이제 퀴즈를 하는 내면 대기업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라는 문화 자체가 대기업, 흔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대기업이 있고 일본은 대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전 세계적인 그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유리한 겁니다. 네네. 자 그런 대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데 네네. 대기업이 있는 곳에는 그 경제가 성장을 하고 주택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높다. 네네. 경부 라인 쪽에는 대기업이 많으니까 삼성이 경부 라인을 꽉 잡고 있죠. 네네. 현대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네네. 자 경부 라인을 대기업이 꽉 잡고 있으니까 경부 라인의 집값이 높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 이 대기업 자체가 경부 라인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경부 라인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곳에 대기업들이 생겨난 걸까요? 생겨난 걸까요? 대기업이 먼저 들어갔겠죠. 교통망이 뚫려 있으니까.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볼게요. 사실은 대기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대기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곳에서 성장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부 라인은 사실은 대기업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저기 다른 쪽에 저 서부 라인 쪽에 대기업이 좀 들어가면은 그곳도 또 성장하지 않을까. 근데 차원이 다릅니다. 경부 라인은 대기업의 고향이고 요거는 이제 어떤 들어가고 나가고 차이가 아니고 그곳에 아예 그냥 뼈를 묻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포진해 있고 그쵸, 그쵸.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고 또 그곳에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곳은 한번 진입을 해볼까 말까 어떤 고민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말씀하신 처음에는 이제 경부 따라서 뭐 이제 지금은 대기업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기업이 아니었던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어쨌거나 뭐 지리적 이점에 여러 가지 뭐 요인으로 해서 자리 잡고 성장을 해나간 거잖아요. 우리나라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된 거죠. 그럼 이미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 구도에 판이 짜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은 판이 방금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판이 짜졌습니다 이미. 이거를 뭐 새로운 판을 짜려는 시도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경부가 계속 유효하다. 이미 짜진 판이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 수가 없다. 네. 그럼 아무리 뭐 전라도 쪽으로 KTX를 뚫든 뭐 도로를 뚫든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곳에 기업들이 진출해서 우리나라가 그곳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 요까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 지금 현상이 그렇구나 하고 끝이 날 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 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사실은 그 과거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방금 그래서 좀 잘못된 어떤 오해들을 제가 다시 또 바로 잡아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70% 이상이 3차 산업, 뭐 네. 서비스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으로 그쵸. 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됐고, 네. 그 3만 불부터는 선진국이 되면서 네. 어떤 보이는 실물 경제의 성장이 더딥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네. 뭐 크게 또 성장을 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사실은 다른 곳에 뭐 새롭게 뭐 성장 발판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자, 앞으로의 성장은 이제 4차 산업과 같은 네. 또는 IT 산업들 이런 어떤 지식에 대한 산업들이죠. 네. 자, 지식의 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산업의 3요소인 원료, 물류, 노동 중에서 네. 노동이 절대적입니다. 노동 우수한 노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재. 머리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모든 걸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예.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다 노동이라고 예. 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들에서는 예.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가 유리할까요? 라고 봤을 때 네. 아무래도 기존에 갖춰진 도시가 그쵸.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자, 그래서 강남이 더 발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산업의 형태로 봤을 때 뭐 네. NFT, 뭐 메타버스로 가보게 되면 강남이 더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공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미 공장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확보가 됐고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이 뭐 쇠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유지는 됩니다. 유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2차 산업이 탄탄하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네네. 3차, 4차 산업이 얹혀지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탄탄한 산업들이 더 다른 곳에 확장되기 쉽지 않고 네. 경부라인 중심으로 이제 확장된 거고 네. 자, 그 위에 이제 지식 산업을 얹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판교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네. 또는 뭐 여의도라든지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증권과 같은 금융 산업들 실물 경제보다는 이제 금융 경제가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선진국이 되면. 그러면 여의도가 발전할 테고, 종로는 예로부터 본사가 제일 많습니다. 종로에. 예전에 발전되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3도심 플러스 판교까지 해서 네. 4도심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발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뭐 중국 무역량이 늘면서 그 이제 뭐 서해안 시대가 열린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럼. 사실은 이제 네. 중국이 더 성장을 했으면 네.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2차 산업이라든지 3차 산업의 어떤 파이가 더 커져서 네. 양이죠. 네. 양이 더 커져서 서해안 쪽이 좀 더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만 네. 네.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미 공산국가라는 포지션을 속내를 네. 내비쳤잖아요. 그쵸, 그쵸,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제 경제 성장을 더 이루게 되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을 지금 만불입니다. 중국이 네네. 만불은 만불이 넘어가면 네. 이제 어떤 자아가 생기기 그쵸.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먹고 네. 사는 거에 대한 네. 뭐 어떤 부담이 그쵸.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쵸. 그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그게 만불 네. 시점일 겁니다. 네. 예, 어차피 국가에서는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잘 사니까 이제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욕구를 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예, 네. 당연히 민주화로 넘어가게 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뭐 짧은 시간 안에는 더 이상의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랑 연결해서 뭐 더 큰 성장하고 뭐 그렇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사실 강남에는 뭐 사무실이 없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지방에는 기업들이 안 와서 문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4차 산업 네. 오면은. 네,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말도 하잖아요. 이제 네. 집에서 일을 하면 되는데 네, 그쵸, 그쵸. 왜 상가가 필요하냐? 그렇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일의 양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기술이 개발되면. 과거에 혼자 5명이서 하던 일을 뭐 네. 한두 명이면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잉여 노동력이라고 해서 이제 놀게 되는 거죠. 시인님 말하는. 그러면 만약 놀 수만 없잖아요. 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네. 그냥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고민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창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자리가 다양해지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서빙만 하는 직종이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서빙만 하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10년,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렇게 직종이 다양해지고 네. 또 유튜버라는 이런 그렇죠. 어떤 직업도 생기고 네, 네. 또 그게 그래서 상가에 입점하는 어떤 그런 업종들이 뭐 필라테스, 네일아트,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서 네. 최신 거는 잘 모르는데 네. 막 방탈출 카페 네. 또 이런 유튜브 촬영장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많아지기 때문에 네. 상가의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 그 상가는 뭐 사전 한편 비대면이든 계속 늘어날 수밖에 네. 없다. 다양화진 다양화되고 많아지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그 강남에 대해 역사 잘 들었는데 그 저는 그 각 정권별로 부동산 흐름 정리해 주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네, 네. 뭐 어떻게 뭐 시작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를 어떻게 보면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간단하게. 네, 네. 저도 사실 정리를 하고 다 네. 외우시는 건데.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간단하게 정리한 이유가 네. 저도 나 까먹을까봐 한번 확인을 했는데 네네. 이 정보를 그냥 흘려보내기가 너무 그쵸, 아까워서 예. 사실 책을 쓴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세한 거는 네. 책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래도 좀 이제 줄거리를 정리를 네. 해드리면 큰 흐름만 한번 짚어보죠. 네. 우선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네. 제가 조선시대부터 썼습니다. 역사를 이제 조선시대부터 썬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과거도 과연 이제 동일했을까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가 농지가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었습니다. 네. 자, 그게 맞을까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양반들이 농지가 많았었는데 양반들의 농지가 수가 줄어들면서 양반이 양반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예. 예, 그때도 이제 다농지자들, 뭐 네. 일농지자들 네. 또는 무농지자들에 네. 의해서 소득 수준이 달라졌었습니다. 현재도 보면은 무주택자, 일주택자, 네. 다주택자에 의해서 실제로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보면 그 빈부격차가 그 순으로 나게 네, 나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네. 토지를 소유한 자는 부를 소유하게 돼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네. 조선시대부터. 네. 근데 이제 이걸 확장해서 뭐 더 네.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뭐 북한에서 가장 부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김정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북한처럼 갖고 있으니까. 전 국토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토지가 국민들한테 나눠지는 순간 왕권이 약해집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예. 그리고 조선시대는 그랬고, 네네. 뭐 전쟁이 나고 나중에 또 이제 일제 식민지를 겪었죠. 일제 식민지 때는 뭐 부동산 관련된 걸 보자고 하면은, 당시에 이제 철도와 공장이 지어졌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단순히 식민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륙 진출을 위한 일본의 하나의 신도시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철도를 넣고, 네. 최선을 다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자, 그 어떤 이제 기반 시설들이 그 식민지 해방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우리게 됐다는 거죠. 제가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상태로 우리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그냥 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네네. 어느 정도 이제 기반 시설을 갖고 시작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는 순간 GDP가 120달러에서 60달러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빠져나갔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기술력이 더 좋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네. 기술력이 갑자기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네. 당연히 GDP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아예 반토막으로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네. 어렵게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됐고, 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초창기다 보니까 어떤 경제의 성과를 보는 뭐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나라의 어떤 기틀을 잡는 뭐 헌법을 제정하고 뭐 그런 단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는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저 농지법, 농지 개혁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국가에서 농지를 다 가져갔는데 그 우리나라는 하나씩 다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을 중상층으로 만들고 시작한 거죠. 무농지자가 아니라 그쵸. 일농지자로 만들고 시작하니까 네. 당연히 이제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권한들이 개인들한테 다 넘어가면서 어떤 효율성이라는 게 높아진 거죠. 그쵸, 그쵸.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은 왜 성장을 못했고 우리나라는 성장했느냐 네. 원인을 농지개혁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마 이제 박사분들, 뭐 교수님들은 이걸 이제 따지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사실 우리는 별로 안 와닿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는 와닿지 않죠. 근데 저 너무 중요한 거라서 그냥 한번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되게 어려운 일을 해낸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승만 대통령은 뭐 할 일 다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넘어왔는데, 네. 뭐 이승만 대통령은 막 10년씩 하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도 18년 동안. 네네. 장기 집권했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장기 독재를 독재, 했고 그 장기 독재 또 좋게 얘기하면은 네. 장기가 이제 경제를 성장시켰고 네.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밀어붙였다는 거. 그 수출형 중화공업을 딱 밀어붙이고 네네. 그걸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 국토를 아예 기반을 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제 기반과 국토 개발의 기반을 다져버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네. 우리는 부동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네. 박정희 대통령 때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미 1차, 2차까지 오고 나면 입지가 정해집니다. 자, 그 정해진 입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떤 그 국토 개발이 있었냐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을 만들고 경부라인을 잇고 남동 임해공업단지를 이제 만들면서 자 그거를 우리나라의 입지로 딱 만들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간에 뭐 또 잠시 뭐 총리 무슨 총리도 있었고 또 윤보선 대통령도 했는데 뭐 그거는 너무 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아 장면 정부인가 장면 정부에 넘어가고 전두환 대통령이 된 거죠. 전두환 대통령 사실 큰 뭐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박정희 대통령한테 했던 거를 뭐 크게 바꾸지 않고 이어갔다. 뭐 요 정도에서 뭐 계속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바꾸지 않았다. 기조를 뭐 이어갔다. 아무것도 안 했다. 사실 뭔가 했으면은 오히려 더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안 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노태우. 노태우를 노태우부터는 좀 이제 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입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부동산의 입지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자 노태우 때부터는 이제 만들어진 입지에서 운영 규칙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룰을 만든 거죠. 어떤 뭐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문제 또는 어떤 대출 문제 또는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동산을 이제 그 주거를 안정시키고 또 이제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면 안정을 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값을 어떻게 하면 안정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올라가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이렇게끔 운영에 대한 룰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 아 김대중이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갔는데 다 그 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 앞전에는 입지 선정이었다고 보면 그 뒤에는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전에는 너무 먼 얘기다 보니까 그쵸. 입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정책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입지가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 얘기도 좀 했던 거고요. 입지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얘기인데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공급도 해봤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는 일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공급 정책을 펼쳤는데 그 대규모 정책이 시장이 먹혔습니다. 먹혀가지고 한 거의 뭐 한 7년 가까이 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시킨 거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는 별다른 부동산 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거는 이미 노태우 대통령 때 원 플러스 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그 당시에는 1년이었는데 1년을 더 연장시키는 정책을 이미 펼쳐서 그 정책의 영향이 어떻다라는 거를 한번 검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 플러스 2 정책과 1 플러스 1 정책의 그 결과물은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진 똑같은 결과물이 나왔죠. 이미 사실은 있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이제 그렇게 안정화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IMF가 김영삼으로 가고 이제 IMF가 왔죠. IMF가 오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됐는데 여기서 사실은 좀 우리가 한번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조선 시대 때 그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있었고 전 국민의 3분의 1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IMF 그 전으로 내려가면 일제 식민지가 있었죠.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IMF가 있었고. 리먼 사태가 있었고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저 우리나라가 크게 보면 여섯 번의 조선시대부터 시작하면 여섯 번의 경제의 어떤 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이 변곡점마다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경제가 추락을 한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경제가 추락한 이후에 항상
급성장을 했습니다. 오. 이게 뭔가 좀 뭔가 미신 같은 네.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면 이제 급성장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 그런 패턴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패턴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또 변수가 생기면 경제가 어려웠는데 급성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면 네. 우리가 경제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패턴으로 보게 되면 불안한 거죠. 과연 투자 이번에도 오를까? 그렇죠. 네. 근데 안 오를 수 있으니까 원리를 알면 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오르는 원리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거죠.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네. 생산량이 줄어들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그 망하는 기업들이 그쵸. 생기고 네. 그럼 생산량이 이제 줄어드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개중에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일어납니다. 기술 개발을 못하는 기업들은 죽어버리고 그나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술을 이제 개발한 기업들은 살아남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기술 개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을 딱 맞이합니다. 보통 요즘 같은 시기에는 1년은 넘지 않습니다. 1년 안에는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제 경제가 회복이 딱 되면 어떤 상태이냐면은 기업들은 이제 다 나갔다 놓지 나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기업들은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좋죠. 네. 예, 왜냐면 발버둥 쳤으니까. 그렇죠. 살아남은 기업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네. 바닥을 딱 치면은 바닥을 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네. 굉장히 크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발버둥을 치면 네, 그 네. 저도 이제 해봤거든요. 네. 그 네. 이게 엄청난 노력으로 네. 다가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이 성장하고 나면 정상화가 딱 됐어요.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독점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다 죽었으니까. 네. 것도. 그러면 떼돈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떼돈을 보는데 그때쯤에서 이제는 기업 활동, 생산 활동 하니까 돈 되네 싶어서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막 뛰어들겠죠. 근데 그 뛰어들 때 이미 개발한 기술력을 카피해서 뛰어들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똑같은 상태로 이제 100개의 기업에 있다가 50개의 기업을 줄어들었다가 다시 100개의 기업을 됐을 때는 그 기술력이라는 것 자체가 네. 평균이 아예 달라져요. 아. 수준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네.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아. 또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면 공급이 일제 중단돼 버립니다. 네. 인허가 착공, 준공 다 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경제가 회복이 됐을 때는 공급이 없네. 네. 그럼 있던 아파트들은 급등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새롭게 공급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5년, 네. 10년. 네. 네, 그래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네.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투자를 하십시오. 나라만 망하지 않는다면 오른다. IMF도 1년이었고 리먼 사태도 네. 6개월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세계화 시대라서 우리나라가 망하게끔 전 세계에서 가면 냅두질 않아요. 그래서 1년 안에는 회복이 된다 보시고 1년 동안만 버티시거나 이미 네. 투자하신 분은 1년간 버티시거나 또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1년 정도 간을 보시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간을 보시면서 네. 투자를 하시면 내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IMF 얘기한 거고 제가 네. 지금 김대중 전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김영삼 전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김대중 전까지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OECD도 그쵸. 가입하고 네, 그쵸. 뭔가 잘 사는 나라도 되고 네. 아까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입지가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노후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노후화가 시작이 되면서 재개발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네. 그래서 도심을 개발하느냐 아니면 네. 도심 외곽을 개발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부터 정권별로 이제 공급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 진보가 잡으면 네. 무조건 외곽 개발. 도심 내가? 억제, 예. 예. 물론 대놓고 억제하진 않고 네. 뭐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제라든지 용적률 하향이라든지 네. 그냥 거의 뭐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아예 그냥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외곽에 어떤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라는 명목으로 네. 대량 공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는 당연히 도심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도심에는 공급이 없고 외곽에 공급이 있으니까 도심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장이 올라가 버리니까 네. 전국의 아파트가 다 올라 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정권이 어쨌든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으니까 네, 하는 말인데 네, 네. 네,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네. 당장 부동산에 투자하십시오. 왜냐하면 5년 동안 줄곧 오를 거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네.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있는 사람이 팔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네. 공격적인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당장은 오르겠지만 보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가 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강력 추진, 도심의 강력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네. 공급이 발생이 되고 네. 그럼 시간이 지나서 그 정권이 끝날 무렵쯤에는 이제 네. 어떤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현상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는 도심을 억제를 시켰고 네. 이명박 박근혜 때는 도심을 개발을 했죠. 그러다가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억제를 한 겁니다. 또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그 각 지자체 단체의 네, 네, 시장들 봐야 되는데 네. 문재인 정권 할 때 네. 마침 이제 그 서울시장이 이제 민주당이었죠. 네, 박원순 시장이 네.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서울에 10년 동안 공급물량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공급물량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부산은 조정을 받았고 서울은 요즘 서울 하면 이제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강남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서울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워낙 공급이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수도권 전체가 공급이 없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서울이 사실은 이제 뭐 판교라든지 과천이라든지 또는 뭐 광교라든지 뭐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가 서울의 웬만한 외곽 지역보다 더 비쌌었어요. 원래는. 그러다가 서울에 프리미엄이 생기면서 외곽 지역들이 뭐 이런 지역들보다 또 치고 올라오니까 네. 이제 서울이면 무조건 된다라고 했던 현상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네. 서울 프리미엄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수도권 전체에 물량이 없으니까 다시 또 과천, 뭐 판교, 뭐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 광교 그리고 이제 안양시 뭐 이런 데가 치고 올라오니까 네. 원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 프리미엄이 있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이건 진행 중인데 네. 서울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들이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약간 좀 잘 보십시오. 뭔가 작년, 재작년보다 서울 프리미엄이 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까? 강남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네. 서울 프리미엄이 조금씩 해석될 겁니다. 이제. 왜냐면 다시 그 예전에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의 가격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판교의 대장 아파트는 30억 가까이 하고요. 29억, 뭐 30억. 그리고 광교, 수원 광교의 아파트 20억이 넘어가고, 광명도 뭐 20억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은 비싸봤자 15억, 15억을 못 넣거든요. 11억, 2억 하는 데도 있고, 뭐 비싸봤자 15억이니까, 네. 이제 예전에 서울 프리미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은 이제 서울에 있다는 네네. 그 이유만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게 올랐는데 네.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래는 맞습니다. 주변 도시들이 더 많이 예. 오르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다시 회귀할 거다. 네. 그쪽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서울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는 네. 사라질 겁니다. 서울 내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네요. 네네. 강남이 이제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강남은 지금 40억이 넘었습니다. 네.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공급 물량을 확인해야 된다고 요즘 뭐 공급 물량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네. 이거 공급 물량 중요성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금융 상품이 아니라 네. 소비 상품입니다. 그 의식주 중에 주고 네. 소비 상품 중에서도 소비 상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와 생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거죠. 네네. 어떤 뭐 독과점 현상 그리고 이제 뭐 매점 매석 현상이 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동산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공급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은 당장 이제 조정을 받고 공급이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제 그게 현상에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매물들이 있다고 칩시다. 부동산에 네. 10개의 매물을 내놨는데 하나가 딱 거래가 됐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매물들이 10개가 있다 치면 네. 하나가 10억에 딱 거래되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9개의 매물들이 10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은
호가가 올라갈까요? 뭐 호가가 올라갈 것 올라갈 있겠죠. 겁니다. 예, 예. 아마 대부분 올라갈 겁니다. 네. 오늘 뭐 두세 개 거래되고 올라가는지. 예.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가 거래되면 네. 또 올라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급을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중고 매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의 주체가 개인이죠. 개인들은 이게 어떤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가 거래되면 걷어들이고 어떤 지속적인 공급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뭐 이런 치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급이라는 거는 네. 이제 신규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신규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사업을 하는 네. 건설사에서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만든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이 공급을 얘기하는데 자,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예를 들면 10억에 딱 분양을 한다 치면 네, 네. 하나가 딱 팔렸어요. 네. 두 번째 것도 또 10억. 네. 계속 10억입니다. 네. 오히려 가격이 안 팔리면 가격이 떨어뜨릴지 높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분양이 될 때까지 네. 10억을 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 신규 공급에 대해서 그렇겠네요. 네네. 아. 심지어 신규 공급이 그 미분양 났다고 하면은 어떤 분양권 전매 시장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데 아. 이게 미분양 물량이 그 중공까지 넘어가 버리면 네. 일반 소비자 시장에 섞여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 되면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미분양 중공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면 네. 네. 이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는 네. 시장을 아예 그냥 초토화합니다. 아, 네. 그 중공 후 미분양이 난 물건 아파트들은 조심해야겠네요. 네. 굉장히 이거는. 네, 그 지역 전체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 지역 전체를 그냥.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중공업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시점이 네.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중공 후 미분양 물량이 그 소멸되는 시점이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라고. 아. 그래서 2010년도에 중공 네. 미분양 물량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네. 중공 후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2017년도부터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던 거죠. 아, 진짜 공급 물량만 봐도 네. 어느 정도 반향성이나 이런 거 예측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부를 해서 네. 그 어떤 성과를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방금 제가 저번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네. 이제 공급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효율성이 높습니다. 공급은 네. 딱 그 물량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네.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사실 수요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문제입니다. 수요는 공부한 거에 비해서 효율성이 나진 않습니다. 아. 단 수요는 한 번 공부해 놓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평생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네. 박정희 정권 때 입지가 정해졌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와 수요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입지가 좋은 곳에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한 번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을 좀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에다가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산업의 어떤 특성들을 다 적어 놓은 이유가 그 수요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 공부 수요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수요는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일단 산업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좀 분류를 하자면 우리가 네. 수요가 신규 수요가 있고 네. 그리고 교체 수요가 있고 네, 네.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좀 세부적으로 분석이에요. 네. 그 소비 상품이라는 전제하에 네, 네. 우리가 교체 수요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물건을 바꾸는 수요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군이 좋은 곳에 뭐 가기를 원하거나 또는 새 아파트에 가기를 원하거나 네. 또는 지하철에 이제 가까운 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네. 지하철에 가까운 곳은 실용적인 수요라고 보면 학군이나 또는 이제 새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넓은 평수에 들어가는 거는 네. 사치성의 수요입니다. 자, 실용적인 수요는 사실은 네. 일정 부분 이상을 세우면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사치성의 수요는 네. 끊임없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군, 더 좋은 평수, 더 좋은 아파트, 더 새로 지은 아파트 네. 여기에 대한 경쟁이 피터지게 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뭐 지하철 가까운 데 좋다고 하는데 네. 지하철 가까운 데 들어가려고 경쟁을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치성 요소가 있는 네. 아파트들이 가격이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이제 교체 수요고
투자 수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내가 거주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한 채를 더 구매해서 또는 두 채, 세 채, 네 채 여러 채를 구매해서 임대를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를 위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네. 이제 투자 수요고 전체 수요에서 한 10%가 투자 수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예전에 보니까 우리가 풍선 효과가 났는데 청주, 네. 충청 남동과 북도가 남동과 충청 북도일 겁니다. 네. 충청 북도에 청주에 투자자가 들어가서 집값을 끌어올렸다. 예,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뉴스가 풍선 효과 날 때 제일 네. 먼저 거의 났습니다. 천안 처음에는 천안 얘기하더니 네. 아주 청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투자 수요라는 거는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네. 투자 수요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아파트 네. 값을 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순된 보도죠. 근데 왜 아파트 값이 올라갔냐? 네. 투자 수요는 아무래도 좀 선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고 네. 뒤늦게 수요자들이 들어오면서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주체는 투자자가 아니고 실수요자가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투자자는 아파트 값이 오르면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격 오르기 전에 산 사람이고 네.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실수요자들 몰리면은 네. 그 가격이 급등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왜냐면 실수요자들은 이제 가격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을 다 동원해서 사는 그쵸, 게 그렇죠. 연끌해서 네. 사는 연끌까지 네.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랑 입장이 다르죠. 어우,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네. 사서 거주한 사람도 실수요자입니다. 그쵸. 여기서 말한 투자자는 네. 거주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네. 구입을 하는 거죠. 아파트 수요의 이제 핵심인 거죠.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네. 신규 수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규 수요는 네.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네. 또는 학업을 갔거나 네. 뭐 대학교에 진학을 한 거죠. 또는 중고등학교 특수 목적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네. 그러면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수요가 네. 발생하고 취업을 하면 당연히 지방 사람들이 이제 강남으로 올라오면서 수요가 발생하고 네. 또 결혼을 하면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그쵸. 위해서 수요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혼을 해도 수요 발생하는 거 아십니까? 그쵸. 집이 두 개 필요하고 하나에다가 참 오픈 얘기긴 네, 합니다만 네, 네. 한 가정이 네. 두 가정이 되면서 네, 네. 아파트가 하나였는데 네. 두 개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자,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 네. 이 수요는 사라지는 거죠. 나머지 네 개는 수요가 증가하고 마지막 사망은 수요가 이제 신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를. 물론 이제 이혼에 대해서는 네. 단기적으로는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녀를 안 낳고 뭐 이런 자녀를 안 낳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는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혼도 증가하는 거죠. 자, 요 방금 말씀드렸던 요 현상들이 이제 신규 수요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네. 그럼 내가 투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일까? 네. 근데 굉장히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이 신규 수요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부동산 값을 올리는 게 이 신규 수요인데 네. 사실은 이게 매칭해 보려는 시도가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제가 최초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 기본이 됐어야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뭐 저도 유튜브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잘 보면 네. 원룸이라는 걸 지었어요. 네. 그러면 건축물의 주기가 최소 50년 이상은 되겠죠. 근데 이제 원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취업을 하거나 네. 또는 학업에 들어가서 그쵸. 나이대가 29살, 많으면 35살, 네. 6년 정도 거주를 하다가 네. 한 40살까지 원룸에 있으면 뭔가 좀 냄새, 호랍이 냄새가 나고 그쵸, 예.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는 35세를 넘기기 힘듭니다. 그쵸, 그쵸, 예. 35세가 넘기면 결혼을 안 하더라도 빌라나 아파트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다 초대하더라도 원룸에서는 네. 이제 손님 수가 안 되거든요. 또는 이제 원룸에 살면서 내가 원룸 산다는 걸 숨기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또는 이제 고급 원룸에 진짜 넓은 원룸에 사는 뭐 그런 경우가 됐는데 네. 그게 이제 보면 수요의 신규 수요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아까 이혼을 하거나 사망을 한다 했잖아요. 네. 자, 이분들은 빌라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빌라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35살에 구매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네. 들어가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건물의 50년 주기와 이분들이 들어가서 유지하는 수요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시장 자체는 적절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장인데 네.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너무 안 맞습니다. 건물은 50년 동안 네. 유지를 하지만 수요는 짧게 들어갔다가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좀 유사한 산업이 있는데 아동산업들이었습니다. 아동산업들이 산업을 하겠다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랜 기간 들고 평생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수요 자체가 주기가 짧은 거죠. 커버리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중학교 들어가고 이래버리면 수요가 그냥 소멸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다가 금방 좀 뭐 어떤 균형이 깨지는 게 이런 산업들이거든요. 마찬가지 이게 수요를 이제 이렇게 분석했을 때 원룸 지금 물론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원룸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원룸 건물이라는 것 자체는 수요가 네. 짧기 때문에 네. 이 균형이 좀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입구 앞에 가면은 원룸 공실이 그렇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는데 네. 건물 한 채를 지어버리면 마치 수요 대비해서 건물을 6채, 7채 짓는 효과가 나는 거죠. 수요는 짧은데 건물 하나 지어버리면 50년이 나니까 그 7배의 수요를 채워버리는 거죠. 네네, 그쵸, 그쵸. 건물 몇 채만 짓고도 오피스텔 몇 개만 지어버리면 그 시장 그냥 초토화 되었거든요. 그러나 아파트는 이제 네. 수요 공급이 많은 그쵸. 시장이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네.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존 주택 거래량이 유명한 건 어떤 건가요? 기존 네. 주택 거래량을 이제 말씀드리면 네. 기존 주택 거래량은 뭐냐면 네. 신규 공급 물량이 아니라 네. 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거래되는 물량을 기존 주택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거래하는 네. 아파트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중고 매물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중고입니다. 그쵸, 그쵸. 중고 거래소라고 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과 같이 하나를 거래하면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고 네. 뭐 이런 개인 간의 이제 거래가 됩니다. 자, 그 거래에 매년 일어나는 비율이 있습니다. 네네. 예, 이거는 사실은 인구 이동과도 관련됐는데 우리나라가 1970년도, 60년도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할 때는 네. 1년에 전 국민의 많을 때는 40%, 50%까지 네.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뭐 보면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옆에 집 이사 오고 또 옆에 그쵸. 집 이사 우리도 이사 가고 네. 그러니까 둘에 한 명 또는 세 명 중에 한 명이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네. 지금은 10명 중에서 한 명이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2%가 이사를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뭐죠 저기 아까 얘기했던 학업, 네네. 뭐 취업, 그쵸. 결혼, 뭐 죽음, 네. 그리고 이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에서 12%가 이사를 하지 않으면 네.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이 옮겨가야지 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매수 심리가 19년도 네.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고 네. 그리고 공급 물량은 없고 자 그럼 이 상태로 계속 보합이 되면서 떨어질까 오를까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10%에서 12%의 물량이 네. 매년 1년마다 그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눈치 보다가 나중에 내년 예를 들면 3월 달에 계약을 한다 치면 네. 그분들은 한 1월 달 정도나 또는 12월 달 정도는 입주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좀 준비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물량이 9월 달 정도가 되면 스몰스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한 9월 정도가 되면 또는 10월 정도가 되면 피크를 달리면서 11월 달까지 10월, 12월, 9월 달로 올라오다가 10월, 11월 달 되면은 일시에 몰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파트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10% 수요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네, 지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네. 그 아파트 값이 비싸면은 아파트 그 매매 값이 비싸면 전세로, 월세로,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자체가 비싸면 뭐 빌라로, 네,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가 비싸면 헌 아파트로, 넓은 평수가 좀 부담스러우면 좁은 평수로 네. 어떻게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 가격이라는 게 네. 뭐 50% 60% 이 사람들 다 움직여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가 네. 움직여서 이제 만드는 거군요 시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이 있을 때는 또 이제 5%, 네. 10%도 좀 더 늘어나겠죠. 순간적으로 한 5% 정도 더 늘어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재테크가 이제 주식과 부동산에 크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 주식은 이제 뭐 망한 때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한 사람도 많은데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패 신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부동산 절대 안 떨어진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뭐 서울 부동산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나 뭐 부동산 가격에 딱 허락하는 시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네 번 정도 있었습니다. 네 번. 네.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이 시청자분들께서 네. 우리나라에 이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는 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했죠. 이제 빈민국에서 네. 선진국이 된 네. 전 세계 전 인류 역사상 네. 최초의 신기록 기네스북 기네스 신기록을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런 나라에 살고 있고 전 인류가 77억 명이니까 네네. 77억 명 중에서 5천만 명의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죠. 네. 뭐 한 15명 중에 한 명인가요? 어쨌든 그쵸. 그 선택받은 위치에 있다는 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번의 하락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네. 간과할 수가 없죠. 자, 그럼 하락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네. 할 것인가, 뭐, 이것도 봐야 될 텐데, 네. 실제로 네. 하락이 나타났을 때, 네. 그 공급량으로 인해서 네. 하락이 됐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위기로 인해서 하락이 됐던 경우도 네. 있습니다. IMF 때와 리먼 사태 때는 경제 위기로 네.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났고요. 아, 네. 일시 하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시적. 왜냐하면 리먼 사태 네. 때는 6개월, 그리고 IMF 때 때는 1년 만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경제 위기로 오는 하락은 사실은 뭐 IMF 기준으로 본다면 1년입니다. 요즘은 뭐 1년까지 네. 안 갑니다. 아무리 경제 위기가 와도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인이 돼서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럼 한 1년이 되고 다른 나라가 원인이다. 그럼 6개월만 버티면 됩니다. 자, 그거는 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위기입니다. 그쵸, 그쵸. 예측을 하게 되면 극복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경제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면은 6개월 또는 1년을 버틴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아파트는 좀 수월하죠. 이제 전세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면 버틸 수 있습니다. 전세가 만기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맘 놓고 버티면 버텨지죠. 뭐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자, 그거 이외에 또 두 번의 어떤 그 조정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네네. 그 하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정이라고 네, 표현하기 네, 맞을 네, 것 같습니다. 조정.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네. 1기 신도시민 200만 원 공급으로 인해서 7년간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론 주택 공급으로 우리가 한 4년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요? 자, 이때는 급격한 네. 하락이 나타난 게 아니라 네. 가격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멈춘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살짝 떨어지다가 살짝 오르는데 그 비중이 그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아, 그냥 거의 횡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횡보입니다. 아. 그래서 조정이라고 표현을. 위기가 오면은 떨어집니다. 네네.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네. 조정이 왔을 때는 그냥 횡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라 표현을 하고 이거는 이제 공급 물량이 만들어낸 거고 네네. 사실은 주거 안정이 됐다라고 표현을 네. 하는 겁니다. 아. 주거가 안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네. 뭐 하락 내지 조정 네. 시기가 두 번 있었고 네. 네. 그다음에 경제적인 충격이 와서 이제 두 번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의 그 과도한 양으로 인해서 이제 조정된 경우는 꽤 길 수 있다. 길 수 있고 주거 네. 안정이라고 보는 거죠. 주거 안정이 되는 거고 네. 뭐 우리가 우려하는 뭐 경제 충격 네. 이런 거는 뭐 1년 정도면은 다시 올라오더라.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급격히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는. 아, 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떡하냐? 뭐 네. 자금을 회수해야 되냐? 네. 부동산을 팔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팔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네. 인구, 가구, 주택 이것과 부동산 가격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인구 2.4명당 네. 한 가구를 평균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2.4명당 한 명? 네. 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가구 수도 당연히 증가하고 가구 수가 증가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공급이 발생되면 또 조정을 받고
또 이제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멈춰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인구 절벽, 뭐 인구 뭐 지방 소멸 이렇게 나오면서 고령화도 얘기 나오고 뭐 인구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뭐 장기적인 측면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2020년도부터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최초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40년도부터는 가구 수도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저 뭐 물론 이제 2040년도까지는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방어는 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나중에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뭐 가구 수가 줄어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구 수가 뭐 줄어든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경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는 끊임없는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요 얘기를 저도 이제 궁금해서 파고 조사를 한 건데 좀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경제라는 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예를 들면 소비가 있고 생산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생산량은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지만 그 소비라는 것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사실 요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거 해석이 안 됩니다. 가구 수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뭐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측면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소비라는 거는 줄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왜 줄어들 수가 없나요? 소비라는 거는 이제 인간의 욕망과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이제 어떤 소비자 물가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소비가 증가되고 그 소비 밑에는 이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는 성장을 한다. 그 욕망이라는 것 자체는 욕심도 있을 테고 또는 남들에게 어떤 베풀고자 하는 선의의 어떤 욕망도 있을 테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인간의 욕망들에 의해서 또 창조적인 부분들,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들, 나누고자 하는 욕구들, 뭔가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들, 또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들, 또 남들보다 더 가지고자 하는 욕구들, 또 남들보다 더 베풀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모든 인간의 어떤 욕구들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어제보다 더 높은 욕망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저는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거든요.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멈추고 죽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도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더 성장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해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뚱아리가 그 어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못 하잖아요. 당연히 100살 되면 죽으니까 누구나 인간은 한 부분씩 죽으니까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인간은 한번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정상을 못 하는데 그러면 성장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 세대를 거쳐서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만약 예를 들면 뭐 20대, 30대, 40대 때 전성기를 누렸다 치면 그 이후에 뭐 세퇴를 한다 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받아서 전성기를 이루고 계속 세대가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가 끊임없이 성장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르주아 이상의 경제 수준과 삶의 수준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지금 무슨 이게 핸드폰이 나와라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죠. 이제 더 이상의 기술 발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사실은 더 이상의 기술 발전이 없다라는 어떤 성장이 멈출 거다라는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내 기준입니다. 그 사람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본인 기준에서 성장이 멈췄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다음 세대들은 이 상황이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던 상태에서 이만큼 기적적으로 성장했던 그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이 기본입니다.
그 기본 이상에서 여기서 또 새로운 걸 끌어올리는 거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야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성장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밑에 사람들한테 물려주는. 그쵸, 그쵸. 그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이 많죠. 이런 원리들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신 분이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망할 겁니다. 이런 끊임없이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면 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1982년도에 저는 출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출생할 당시에는 이제 아마 경제 수준이 1000불이 넘었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뭐 100불, 200불 세대에 태어났죠. 네.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10배가 차이 나는 시대에 태어나다 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말 안 듣는 자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세대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자식대가 이제 태어난다면 지금 3만 불 시대, MZ가 이제 만 불 시대입니다. 만 불 시대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처음부터 살았던 세대가 지금 어른이 된 겁니다. 그게 MZ 시대인데 만 불인데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거죠. 그쵸, 그쵸. 3만 불인 거죠. 그쵸.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님들, 저, 그리고 저의 자식대들 네. 봤을 때 저는 저희 자식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준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자식대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 수준 차가 너무 많이 나서 네. 이분들하고 저희가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식대 수준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뛰어난 의식 수준을 가진 세대입니다, 밑에는. 근데 어른들이 밑에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내 기준인 거죠. 나의 그 한계성에서 멈춰버린 성장이 멈춰버린 시각으로 밑에를 바라보니까 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네.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도 끊임없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가구 수가 줄어들면 네. 한 가구가 이제는 두 개의 집을 거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는 나의 본집, 네. 하나는 세컨드 하우스, 네, 또는 별장, 또는 또 시간이 지나면 한 가구가 세 개의 집을 투자가 아니라 거주의 용도로 세 개의 집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나의 본집, 하나는 여행 갈 때 쓰는 집, 하나는 이제 손님 왔을 때 손님들 재우는 집, 네,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충분히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는 이제 부동산 가격은 일어날 수, 경제 성장을 기반한 끊임없는 부동산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 저기 강남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세대에서는 네. 세대가 아니고 계층이죠. 높은 계층에서는 이제 양평이라든지 네네. 뭐 제주도에 별장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어떤 소득 그 상위 1%의 생활들이 점차 10% 나중 시간이 지나면 상위 1%의 생활이 10%의 생활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10%의 생활이 일반 평민들의 생활이 되는 거죠. 평민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일반인들의 생활이 네.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성장적인 관점에서 제가 본 거고 네, 네. 자 이거 외에도 네. 또 하나 더 희망적인 거는 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 명인데 네. 2040년이고 50년 정도 되면 100억 명까지 성장합니다. 네, 네. 전 세계가 이어져 경제가 네, 이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적인 성장도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삼성도 이미 외국 지분이 많죠. 그런 측면에서 뭐 더 이상 뭐 이게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가구 수가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네.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이제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안 되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 가구 수를 보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네요. 당장에는 이제 중요한데 네. 네. 사실은 이제 나중에
결과론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네. 가구가 줄어들어도 네. 한 가구가 두 개의 주택을 거주를 하면서 네. 이게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결과론적인 또 결론 도출하기 좀 나중 되면 지금에야 뭐 가구 수가 증가하니까 네네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네.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경제 성장이 근본인 거죠.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결과론적인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입지 잠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지하철 학교 이런 거 보고서 입지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런 게 입지 분석이 아니라 네. 산업을 보는 게 입지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작가님은 입지 분석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 네. 네. 사실 입지라는 거는 이제 네.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막연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산업이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잘 안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제가 학군이랑 뭐 일자리 또는 뭐 교통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학군이 좋든 안 좋든 네. 일자리가 있든 없든 네. 교통이 좋든 안 좋든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산업만 있으면은 네. 좋은 산업만 있으면 그 네. 주변에 그냥 다 오른다는 거고요. 그 지하철이 있는 곳은 원래 비쌌고 네. 원래 비싼 상태에서 더 오른 거고 지하철 없는 곳은 그만큼 더 저렴한 상태에서 더 오른 거고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를 하든 내가 원하는 곳만 구입을 하면 네. 주변에 이제 어떤 괜찮은 일자리만 있다고 하면 네. 산업만 있다고 하면 온다는 건데 네. 그러면 어디가 괜찮은 산업이고 네. 도대체 괜찮은 산업이 뭐냐 네.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을 때 뭐 강남이 좋냐? 강남은 왜 좋냐? 네. 뭐 판교가 좋냐? 판교는 왜 좋냐? 네. 그러면 동탄이 또 좋냐? 뭐 이렇게 네.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동탄, 뭐 판교가 요즘 떠오르는데 네. 또 요즘에 동탄이 떠오르고 뭐 평택이 떠오르는데 네. 거기가 입지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네. 좀 헷갈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산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산업이 다 있습니다. 전국을 대표하는 산업들이 다 있어요. 금융 산업도 있고요. 네. IT 산업도 있고 네. 사업 지원업 뭐 어떤 뭐 세콤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안 관련된 업도 있고요. 네. 그리고 소비 뭐 어떤 뭐 숙박업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소매업도 있죠. 네. 도소매업도 있고 네. 통신업도 있고 IT 통신업, 교육업. 이런 부분들이 전국을 대표하는 이제 본사라든지 네.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어떤 본점 같은 것들이 이제 강남에 사실 다 집약돼 네, 있는 그쵸. 그 전체의 집약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강남은 모든 산업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로 같은 경우에는 네. 종로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이 좀 발달돼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이제 대기업이 제일 많다는 거고 네. 대기업이 많다는 게 아니고 대기업 본사 네. 대기업 본사가 전체 대기업 예를 들면 1등부터 100등까지 매겼으면 절반이 거의 뭐 종로에 있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종로가 우리나라의 도심의 첫 출발지였고 그쵸, 그쵸. 그렇다 보니까 본사가 아예 거기 처음부터 거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형성된 본사가 굳이 뭐 다른 데 옮길 그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물론 새로운 본사가 생긴다고 하면 강남에 생길 확률이 네. 높습니다. 근데 이미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어떤 사채업이라고 해서 네. 돈을 이렇게 명동 사채라고 했죠. 예, 그래서 명동 지역, 종로 지역에는 사채업들이 발달이 돼서 기업들이 기업할 때 돈을 이제 빌려줬습니다. 네. 실제로 정주영 회장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죠. 자, 그런 사채업들의 어떤 금융업이 발달돼 있고 네. 뭐 더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네.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여의도도 이제 금융업이 발달돼 있습니다. 이제 여의도의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증권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장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종로보다는 여의도가 더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에 관련된 금융업은 네. 선진국이 되고 나중에 실물 경제가 좀 어느 정도 정점을 이뤘을 때 금융 경제가 더욱더 발전해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잖아요. 네. 그래 봤을 때 이제 여의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유망하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업, 네. IT 산업들이, 그쵸. IT 산업과 연구센터들, R&D 센터들이 또는 대기업의 지사들, 네. 보면은 이제 거기 건물들이 상가 건물이 아니라, 그쵸. 다 보면은 이제 뭐 사옥들, 네, 사옥들. 대기업들 사옥들이 네.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IT라든지 R&D 센터의 연구센터들의
어떤 이제 우리 보면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들 다 집약되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IT 산업은 강남이 더 많습니다. 오. 원래는 이제 강남에 있었는데 강남이 산업들이 포화가 되고 그쵸. IT 산업이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판교를 특화해서 옮겼던 거죠. 근데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옮겼는데 네.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남았는데 네. 몰라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판교가 더 IT 산업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 강남이 더 많거나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만큼 강남은 사실은 모든 산업 다 있습니다. 판교는 그렇게 IT 산업이 집약되어 있고 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의 특징들이 뭐냐면 네. 전국구 산업입니다. 아 전국구 네. 지방에 막 흩어져 있는 산업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도심에만 있을 수 있는 산업들. 자 그 네 곳이 도심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네. 이러한 어떤 전국의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그렇죠. 그 산업들이 있고 다른 곳에 다시 또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리콘밸리가 생기면 제2의 실리콘밸리는 무슨 안 나오고 그렇죠. 예. 그 지식 집약형 산업들의 특징은 한 곳에 모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인재풀이 만들어줘야지 그 산업이 발달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곳의 어떤 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체 불가능한 스테이지.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그리고 네네. SK 하이닉스 2000. 네. 뭐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K 뭐 반도체 벨트 만들겠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잘 안 되는 건가요? 아, 엄밀히 따지면 그쪽은 네. 이제 굉장히 유망하는 곳이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의 산업을 엄밀히 따지면 제조업입니다. 네. 예, 공장입니다. 공장. 네. 공장이기 때문에 전국구가 아닙니다. 아. 어떤 이제 공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공간이 필요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심에 생길 수가 없고 그러나 이제 도심과는 이제 가까이 네. 있는데 위치하고 싶기 때문에 네. 평택 또는 이제 뭐 용인시 처인구 뭐 네. 이런데 SK는 용인시 처인구, 네. 그 삼성은 이제 평택에 네. 그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K벨트를 만들어서 네.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제 발전을 시키려는 거고 네. 자, 그 산업들은 굉장히 유망합니다. 네. 유망하고 앞으로 떠오르는 산업이 맞습니다. 네. 맞는데 한계점은 뭐냐면 제조업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는 뭐 전국에 있는 어떤 인재들을 그쪽에 다 끌어모으는 뭐 그런 산업들은 아닙니다. 예. 2차 산업인 거죠. 아, 2차, 물론 3차 산업 성격도 있지만 2차 산업이고. 그래서 그 뭐 폭발성 이렇게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성장세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폭발적입니다. 폭발적이지만 이제 도심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도심과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은 아예 그냥 대체 불가하는 곳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성장하는 산업들, 공장들이 생기는 산업들인 네네. 거죠. 과거에 보면 이제 울산이나 창원 공장들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그 산업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딱 이루고 나니까 네네. 멈춰버렸죠. 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이라는 곳도 그렇습니다. 아. 동탄, 평택, 뭐 용인천인구 다 똑같습니다. 근데 네네. 도심은 다르죠. 도심은 끊임없이 성장.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종로나 강남은 뭐 네. 제2의 종로, 제2의 강남은 복제가 불가능하고 네, 다른 거 생길 수가 없는데 제2도 불가능한데 네. 근데 이제 평택은 제2의 네. 평택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산업들이 아. 만약 예를 들면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네. 뭐 또 어떤 삼성에서 뭐 또 다른 걸 한다 네, 네. 시스템 반도체가 포화가 돼서 네. 다른 걸 한다 하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정점을 이루고 또 다른 도시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시기상 이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 동탄도 제조업의 도시인데 우리나라에서 네. 제조업이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냐라고 하면 화성시입니다. 화성시는 서울 출퇴근율이 5%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서울 출퇴근율이 1%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네. 서울의 위성 도시가 아니라 자체 네. 제조업으로 돌아가는 자급자족 도시. 네, 자급자족 도시입니다. 다만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네. 이제 도심 접근성이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다고 네. 생각하시잖아요. 네. 서울은 자가용보다 지하철 자가용 이용률 출퇴근을 할 때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네. 사람이 있는데 서울은 뭐가 제일 많을까요? 뭐 다 많지 않나요? 뭐 버스도 있고 네. 버스 걸어서 네. 지하철 자가용 네. 또는 복합 막 차가 이렇게. 제일 많지 않나요? 그래도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이 지하철을 많이 탄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 자동차랑 지하철 비율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 거의 동률인데 네. 근소한 차이로 자동차가 앞서고 시간이 지나면 네.
자동차가 더 많아질 겁니다. 오, 왜 그렇죠? 왜냐면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네. 자동차를 타지 지하철을 타지는 않죠.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 원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 원리를 이제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원리를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지하철 산업은 지원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산업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욕구의 흐름에서 거슬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네.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쵸. 지하철이 네. 5등입니다. 지하철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경기도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예를 들면 그렇죠. 동탄 근처에 삼성전자가 있긴 합니다만 네네. 현대자동차는 저기 30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네. 동탄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꼭 그러니까 지하철역 앞에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아, 네. 특히 또 지방을 가서 더 그렇다. 네, 지방은 더 그렇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그래도 좀 우리가 재밌고 네. 부동산 투자를 재밌고 네. 즐겁게 해서 또 행복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갑자기 부동산 투자하다가 무슨 행복이 나오는가 네. 또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 행복하려고 투자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예, 네. 맞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를 또 하다 보면 네.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좀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제가 최근에 이제 꼬마 빌딩 건축이라는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강의에서 그 건축이라는 단어를 붙였더니 강의 오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뭐 아파트 50채 가지신 분도 있고, 예. 어떤 분은 이제 아파트 100채 가지신 분도 있고, 예. 또 막 재벌가 분도 있고, 예. 심상치 않은 분들이 많이 오는데, 네.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로 이제 성공하신 뭐 50채, 100채 가지신 네.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네. 굳이 뭐 건축 안 해도 되고, 그쵸. 세미나 안 하도 되고, 네, 그쵸. 세미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그쵸.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 자기는 이제 이 뭐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한데 동료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그 상의하고 어디가 좋냐라고 좀 토론하고 같이 네트워킹. 함께 네트워킹하면서 네.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변에 그분들이 하는 입장은 주변에 나만 다 주택자고 아, 그쵸, 죄다 실거주자 또는 무주택자 나다 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가 없다는 거 너무 외롭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서야 필요하겠다 채우고 싶다 해가지고 와서 같이 좀 이제 좀 말동무 해달라 네. 투자할 때 같이 좀 상의 좀 해달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좋냐 하면 이제 뭐 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분들도 뭐 결과 좋든 나쁘든 네. 뭐 토의하고 한 거니까 좀 뿌듯함을 느끼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면서 함께할 동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무 외로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부동산 투자라는 게 한 번 해서 대박 나서 나는 이제 여행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막상 해보면 이제 평생 해야 됩니다. 네. 평생 동반자처럼 부동산 네. 투자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뗄 수가 없습니다. 떼고 싶어도 이게 또 돈이 되니까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함께 동료를 만들어가지고 네.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신다면 이제 동료가 함께 되어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동료를 만들어서 네. 재밌고 행복한 부동산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